매콤한 장어탕에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. 고창 사람들은 건강의 비결이 옛날부터 무시로 먹던 장어 덕분이라고 합니다. 풍청장어 겨울에도 먹고 여름에 또 먹고 사계절 다 먹었어요. 어른들이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셨던가 몰라. 장어가 사는 풍청강에는 세월이 빚어낸 독특한 절경이 펼쳐져 있습니다. 그 풍취를 더합니다. 바위마다 전해오는 사연도 멋들어집니다.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기에 기암괴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 참 재밌습니다.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바위, 그러니까 버틀, 이 하나의 병을 거꾸로 놓은 상태라고 봐요. 근데 이 풍류객들이 말하기를 술을 다 먹고 병을 거꾸로 놨을 때 이미 우리는 상당히 좋다. 다 먹었으니까. 또 하나는 이 얼굴이 술 먹은 사람의 표정이랍니다. 풍천강 흐르는 고창에는 발길 닿는 곳마다 멋과 풍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. 구성진 판소리 까락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. 고창이 예향이란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. 지금도 열심히 그 맥을 잇고들 계십니다. 예, 신재호님의 그 만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모두 회원제로 오시는 겁니까? 예, 그리고 서로 북을 잘치고 서로 모두 간에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아, 매달. 그래요? 네, 신재호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문화의 전통이 지금처럼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? 그가 집대성한 판조리 사설 속에는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. 은은하게 지금 소리를 들으실 수 있죠? 이것이 바로 그 판소리 사설을 여섯 마당으로 정리한 동리 신재효의 생가입니다. 그 천적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재효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각 고을의 소리꾼들을 모아서 그동안에 구전으로만 떠들던 소리를 집대성했다고 합니다. 당시 여기 행랑은 소리께나 한다는 사람들과 기생들로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는데요. 근데 아주 먼 옛날에도 장어가 꽤 유명했나 봅니다. 이 판소리 사설에도 풍천 장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요. 우리 조상들은 장어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? 그 점이 참 궁금하군요. 병아리 소리꾼들이 배우고 있는 채별가의 한 대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이제 이 풍천 장어는 그 얘기가 그 신재호 선생님 그 태별가 완판본에는 그 풍천 장어가 그 폐에 초기에 폐병에 잡는 데 좋은 그 재료라고 해서 풍천 장어 얘기가 나오거든요. 용왕이 병이 나자 풍천 장어를 약으로 대령했다는데요. 오래전부터 장어가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. 동의보감에 보면 장어를 말려라고 해서 성질이 좀 차면서 여러 가지 상처나 가려움증에 효과가 좋고 오장이 허약한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기운이 없고 몸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고 정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죠.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이 수시로 드나드는